여러분, 이른 새벽에 이쪽 지난주 와봤던 데를 지금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. 그래서 한번 과연 일주일 만에 그 비도 오고 했었는데 과연 능이가 나왔을지 한번 탐색하러 왔습니다. 아마 이번 주에는 나와 있어야 할 텐데 21년도에는 이맘때쯤 나왔었거든요. 지난주에는 좀 빨리 와서 이렇게 허탕칠 각오로 오고 왔는데 이번 주에는 좀 능이를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. 그래서 이쪽에 좀 높은 지역이라 그나마 나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한번 이제 등산 좌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힘듭니다. 힘들어. 이게 버섯 따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. 아무튼 저는 재밌는 영상도 촬영하고 운동도 하고 덤으로 등이도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과연 이게 나와 있을지 그건 뭐 신의 뜻, 기후의 뜻, 자연의 조화에 따라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. 이쪽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쭉 보면서 올라가는데 눈에 띄질 않네요. 자, 이제 뭐 막 새벽에 왔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고 뭐 없으면 할 수 없죠. 여러분, 여기도 완전 많이 나오는 곳인데 눈에 띄질 않네요. 그럼 여기도 앞으로 더 한 4, 5일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유생 어린 능이도 뭐 보이질 않으니 참 특이합니다. 그래서 이 윤달이 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질 않네요. 능이가 나와야 되는데 저것도 잡버섯이고 너무 올해는 허탕을 많이 치네요. 허탕을. 누가 와서 이렇게 따갈 리도 없습니다. 뭐 작은 걸 따갈 수도 없고 놔두고 대부분 가는데 뭐 아예 보이질 않으니.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새벽에 빨리 왔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이르다는 겁니다. 물론 쭉 위쪽으로 쭉쭉 가보겠지만 나와야 할 때서 보이질 않으니 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. 그래도 좀 이번 주부터는 정신 나간 이런 능이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질 않네요. 난감합니다. 전혀 뭐 이런데 보면 작은 능이라도 이렇게 보이고 할 텐데 그러질 않으니 아직 시간이 너무 시기가 이릅니다. 시기가. 아,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번 와서 보고 이쪽 함양 무주 이쪽들 싹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뭐 나오질 않으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물론 지역과 이 능이 나오는데 산지에 따라 약간 좀 틀립니다. 같은 산이라도 어떤 곳은 나오고 어떤 곳은 안 나오는 게 이제 아직도 재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이의 성장 특성이 있을 겁니다. 아직도 재배 못하는 게 능이와 송이. 일본에서 그렇게 송이를 재배를 하려고 해도 인공 재배가 안 된답니다. 우리나라도 물론 노력하신 분들이 있겠지. 그래서 일본은 아예 그냥 그 능이, 송이 나오는 산지를 잘 거기서 좀 더 자연 발생하는 송이를 더 좀 많이 나오고 잘 크게 그런 수준까지는
재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만약에 표고나 이런 것처럼 재배가 되면 엄청 돈을 많이 벌겠죠. 그런데 아직 뭐 재배를 성공하고 그러진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욱이 일본은 저 소나무 재생충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또 사라지고 좀 그렇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재생충에 벌목에 감벌에 소나무 베어내고 다른 이제 이익이 되는 수종으로 교체를 하죠. 물론 뭐 산주와 산림청에 뭐 그에게 따라 그렇게 하겠지만 조금 소나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. 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여러분 드디어 아이고 능이 유생을 발견했습니다. 이겁니다, 이거. 앞으로 한 4, 5일 그 정도 되면 능이가 그럴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놓고 가도록 하겠는데, 예, 능이 봤습니다. 예, 드디어 이제 봤습니다. 맞아, 능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. 이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쪽 함양 새벽에 왔는데 저렇게 작은 걸 한번 구경을 하고 가네요. 저기 아마 이제 한 4, 5일 있으면 엄청 클 겁니다. 손바닥 많이 커서 이제 그때 오시는 분이 맛있게 따서 드시겠지요. 아무튼 어우, 저걸 하나 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. 저걸 찾아낸 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? 앞으로 한 다음 주 화요일, 수요일 한 3, 4일이면 저 굉장히 빨리 큽니다. 이제 그때부터 막 따기 시작하죠. 저는 옛날에 이게 상황버섯인 줄 알고 엄청 좋아했습니다. 근데 상황버섯이 아니더라고요. 엄청 큰데 버섯이 이렇게 자랐습니다. 상황버섯이 아니고 밑에가 물렁물렁. 상황버섯은 하다모가 굉장히 딱딱합니다. 상황버섯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름을 알았는데 아휴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군요. 참 험난한 산길입니다. 저쪽도 올라가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. 능이버섯이 나올 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차가 더 심하기 때문에 위쪽부터 나오는데 이쪽에도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. 아무튼 뭐 한 5일 해서 그 뒤로 쭉 이제 엄청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진 않네요. 아무튼 비도 와주고 이런 기후 조건이면 뭐 올해 능이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산행을 하다 보니 지난주보다 잡버섯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. 이렇게 볼 때는 이제 그 능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쌀이버섯이 여기 멋있게 자라있네요. 이 쌀이버섯은 햇빛이 잘 드는 그런 부분에 물빠짐이 좋은 사질터에서 그런 데서 이제 자라는 그런 버섯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햇빛이 온종일 드는 데를 굉장히 능선이나 동양, 서양 이쪽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. 멋있네요. 놔두고 가겠습니다.
쌀이 버섯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. 채취를 안 하고 이렇게 놔두면 싹또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.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, 꼭 버섯을 이렇게 채취를 못하게 막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. 버섯은 저 근사가 퍼져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, 뭐 따간다고 해서, 물론 포자가 썩어서 퍼지는 게좀 있겠지만, 그거는 일정량만큼은 좀 딸 수 있게 놔뒀으면 좋겠습니다. 다 임산물 불법 채취였더니 너무 삭막한 것 같습니다. 물론 개인 사유지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채취를 하면 안 되겠지만,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. 대신 자연도 좀 보고 그런 계획도 하고 해서 좀 허락을 좀 해줄 때는 해주고 그러는 게 좀, 국민들이 자꾸 노령인구가 늘 많아지는데 운동도 해서 건강도 지키고 그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 실제 산에 버섯 산행을 하고 그러면은 뭐 얼마나 운동 많이 합니까? 먹을 것도 따고. 그래서 서로 운동하지 말해도 운동을 할 텐데, 워낙 여기 금지 저기 금지 해놓으니까 뭐 산을 무서워서 갈 수도 없고, 또 뭐 운동도 할 수도 없고, 그런 경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참 국가적인 차원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노령인구가 늘다 보니 의료비가 엄청 들고, 이에 따라 또 생활체육도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, 실제 꼭 굳이 그렇게 보급을 하려고 안 해도 어떤 개인 사유지 아닌 이런 데는 좀 다닐 수 있게 허락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얼마나 좋습니까? 운동도 하고 자연도 보호하고 일정량의 버섯 먹을 것도 좀 채취하고 그렇지 않을까요?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거는 달걀버섯입니다. 아, 달걀버섯 다 핀거 멋있죠? 예, 이른 새벽부터 와서 이렇게 등이 탐색을 했는데, 아무튼 여러분들께 지난 일주일 전에 왔던 데를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알려드립니다. 한 5일 그 뒤에나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게 아까 딱한 군데서 유생 두 군데를 봤는데, 뭐 제가 여기 나오는 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, 여기는 정확히 함양 쪽은 한 5일 이 정도면 나오기 시작하겠네요. 이제 곳에 따라는 뭐 수요일 그때부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,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봤습니다. 여러분, 이제 보십시오. 독사입니다, 독사. 산에 다닐 때 절대로 이렇게 손 땅에다 짚지 마십시오. 오르막길이나 이런데 큰일 납니다. 지팡이 가지고 다니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경사지를 올라갈 때 손을 먼저 짚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혹시 뱀이 있으면 물리게 됩니다.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, 자, 이제 한 2시간, 3시간 그 사이에 산을 탄것 같은데, 뭐 이쪽도 나오는 데인데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. 이쪽 싹 봤으니 하산을 하고 우선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이게 누가 버려놨네요. 아무튼 이것도 접수를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라도 주웠으니 오늘 저는 좋은 선행을 한 겁니다. 감사합니다.